신발 한 대 가지고 오래 신어야 된다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. 일단은 지금 신어도 예뻐야 되고 5년 후에 신어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아야 됩니다. 그리고 자주 신어야 될 거니까 발이 편안하면 좋을 거고 가격적인 부분도 착하면 좋을 겁니다. 거기에 코디하기도 좋고 또 신고 나갔을 때 똑같은 제품을 거의 볼 수 없다면은 그보다 좋은 제품은 없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나이키 에어조던 1 줌웨어 컴포트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뭐 라이트본, 쉐일 컬러, 뭐 서밋하이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제품입니다. 뭐 어떻게 불리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예쁘고요. 오래간만에 구독자분들께 구매하시라고 추천하는 그런 신발입니다. 제가 그 신발 리뷰하면서 사라, 뭐 추천한다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질 않습니다. 뭐 매력적이다 아니면 뭐 구매 후에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다. 뭐 구독자분들 판단하시라고 그 정도만 언급을 하는데 이 제품은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그냥 추천해드리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 것 같냐면은 신발 한두 개 갖고서 오래 신으시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. 우선 지금 신어도 예뻐야 되고 5년 후에 신어도 촌스럽지 않아야 됩니다. 그리고 자주 신게 될 거니까 발이 굉장히 편해야 될 거고 뭐 코디하기도 좋아야 될 거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 똑같은 신발 안 본다면은 더 좋을 겁니다.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하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거 없을 텐데 딱 이 제품이 그 모든 부분에 다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최근에 리뷰한 제품들 중에서 신발 한두 개 사서 오래 신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이 원단에서 수우시 부분이 제거되고 안쪽에 수우시가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컬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에어조던하고 약간 좀 차별화가 보였습니다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단을 수우시 모양으로 절개한 건 똑같은데 이 안쪽에 노출된 이 검정 컬러 부분이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. 안쪽에 패딩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일반적인 에어조던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. 그리고 재질 자체도 이 제품은 가죽이 사용이 돼서 그 CNFT 그린 컬러보다는 좀 더 에어조던 1의 모습에 가깝습니다. 그린 컬러 리뷰할 때 얼마 안 신어보고 리뷰한 거라 쿠션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. 신었을 때 쿠션감 좋은데 단지 제가 기대했던 만큼 아니라는 거지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.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 저는 가장 좋은 부분이 발목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겁니다. 일반적인 에어조던 1처럼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서 전체적으로 발의 움직임이 편합니다. 아무리 신어봐도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쿠션감, 뭐 착화감 모두 괜찮기 때문에 자주 신어도 발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도 지금 뭐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. 다른 에어조던 1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. 그리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쁩니다. 실제 보면은 튀는 색상 하나 없고 굉장히 세련되고 코디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. 청바지나 뭐 면바지나 캐주얼 정장 어디에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여성용 모델이다 보니까 수량 자체가 적게 나왔고 뭐 추후에 재발매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재발매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적은 수량만이 시중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똑같은 신발 볼 일도 거의 없고 신발 한두 개 갖고 신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부분을 따지고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신발입니다. 이 부분에 보시면 줌웨어 로고가 있고 역시 이 부분에 숨어있는 줌 로고가 있습니다. 이 깔창에 있는 로고 같은 경우는 CMFT 그린하고는 다른 로고를 가지고 있고요. 밑창을 보시면 이 제품도 역시 두 가지 컬러가 사용이 됐고 이 테두리 부분은 일반적인 신발에 사용되는 고무 재질이고 이 안쪽에 흰색 부분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푹신한 슬리퍼 같은 데 사용되는 폼 재질입니다. 그리고 이 스펀지 부분은 보기하고 다르게 헤비한 느낌 아닙니다. 실제 보면은 헤비하지 않고요. 적당한 두께고 지금 이 마감이 덜 돼서 두꺼운 느낌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 상품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앞쪽을 보시면은 펀칭으로 한쪽은 1985년, 한쪽은 2020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CMFT 라인 같은 경우는 1985년에 나왔던 첫 번째 에어조던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한쪽에는 1985 그리고 한쪽에는 이 제품이 발매됐던 2020년 로고가 펀칭이 되어 있습니다.
이 제품은 우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사이즈 선택하실 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 업 하셔야 되는데 발볼 없으면은 그냥 1업 정도, 1업 정도 하시면은 편하게 신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사이즈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.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거니까요.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개인 거래 하시면은 아주 약간의 도움은 되실 겁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